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된 고3 4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문학 중에 현대 소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견습 환자거든요. 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견습은 일본어 잔재이고요. 수습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견습 환자라는 제목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수습한다, 바로 잡는다, 정돈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 글에 등장하는 나라는 환자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상에 매몰된 병동 사람들을 수습한다, 이렇게 수습하는 환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수습 사원, 수습 기자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배워가는 단계의 사람들 앞에 수습이란 말을 붙이죠.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볼 때, 이 글의 나는 자기 자신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동 사람들을 환자로 여기거든요. 웃지 않잖아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치료하기 위해 웃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마치 의사와 같은 직업처럼 여겨서 견습 환자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글의 서술자는 늑막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든요. 그 입원 중에 병원에 대한 인상, 병동 사람들에 대한 인상,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는 나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 작품입니다. 그러면 견습 환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 작품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서술자가 있는 공간과 거기 공간에 사는 병동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다. 병동을 의인화해서 지금 이 소설의 공간이 병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병동 사람들이 어떤지 볼게요. 간호원들은 매우 바빠요. 60년대 소설이라고 했죠? 간호사가 아닌 간호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간혹 의사들은 주번 하사와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간호원이나 의사들이나 모두 바빠 보여요. 이들에 대한 인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느끼고요. 그들의 웃음기 없는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백혈구, 항생제의 효능,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글의 서술자는 병동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함이나 인간적인 미를 느끼기보다는 차갑고 사무적인 인상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병동, 병원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의 서술자가 병동 사람들의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는 말이 소설에 등장하죠. 이 글의 나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서술자,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사실이란 게 뭐냐면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인데 이것을 중대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에 이어서 이 글의 서술자는 웃음에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과거에 잡지를 본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어요.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델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 모델의 외양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인상에 남은 이유는 바로 그 모델의 웃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 그리고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런 것이었다. 그 모델이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고 싶을 정도로 무엇이 인상 깊었다? 웃음이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내가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웃음의 포인트를 둬서 서술하고 있지요. 나는 의사들이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이 놀랍다. 이것에 이어서 이렇게 길게 그 광고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웃음에 힘이 있는데 그 병원 의사들은 웃지 않고 나는 그래서 그들을 웃게 만들고 싶다.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하는 거죠. 방금 본두 번째 문단에서는 웃음과 관련된 나의 과거 경험을 언급해서 웃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머무는 병원의 의사들에 관해서 다음 문단에서 살펴봅시다.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으므로 하여 말을 어렵게 꼬아놨지만 어쨌든 그 병원 의사들은 웃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무엇같이 보였냐면 마치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락해 버린 듯이 보였다. 의사들이 웃었으면 조금 나을 텐데 의사들이 웃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병원에 오세요라는 것을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같이 느껴진다.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전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표정한 의사들의 표정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들은 이것처럼 보여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를 수 있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의 모델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무표정한 의사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봤던 그 모델, 이두 가지 경험을 중첩시켜서 마치 의사들이 병원의 모델 같은데 무표정한 모델 같다. 게다가 무표정해서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단어에서 의사들의 무표정함에서 권위를 느꼈음을 알 수 있지요. 저들, 웃음을 잃어버린 의사들이죠. 이들은 만약 외무사원, 외무사원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영업사원 같은 분들을 외무사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외부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죠. 미소, 웃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들, 웃음을 잃어버린 의사들이 외무사원처럼 웃으면서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라고 서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웃으면서 환자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밤낮으로 그 의사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의사들을 웃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 이유는 방금 읽은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의사들이 웃으면서 환자를 대하면 환자들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의 서술자는 스스로 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학력평가 문제에서는 이런 서술자의 역할을
치료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인 서술자가 의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의사인 사람들이 웃지 않는 환자가 된다는 것, 역할 전도가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청진기를 들어서 의사들을 진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웃지 않지? 이것을 진단해야겠죠? 그래서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까닭, 요인,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웃을 수 있는가 하는 임상 실험의 과정에 굉장히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자기가 의사들을 분석해서 웃기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임상 실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되어 있고요. 서술자가 퇴원을 앞둔 날, 나는 퇴원하기 하루 전 휴게실에서 어두워져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형광등이 환히 빛나는 병동이 여러 갈래로 유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동을 미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하나 더 떠올리게 되죠. 강의 시간에서 미로에 빠진 실험용 쥐입니다.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추하던 실험용 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교수는 엄숙하게 이 쥐는 미로에 빠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나는 이 쥐가 미로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쥐가 미로에 들어간 것은 새로운 방황이 그 쥐에게 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상황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쥐, 실험용 쥐는 이 뒤에서 젊은 인턴과 동일시 되게 됩니다. 일단 쥐에 집중해 볼게요. 이 쥐는 안이한 먹이로의 길,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쥐 앞에 전개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쥐가 미로에 들어간 것은 안이하게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나는 그 쥐를 응원했어요. 자, 이런 생각에 이어서, 자, 그럼 병동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 병동을 미로와 같다고 여겼다고 우리 앞에서 봤죠?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된 견고한 미로, 병동을 의미하죠? 이 속에 쥐 대신에 젊은 인턴을 삽입해 보자고 생각했다. 실험용 쥐를 미로에 넣듯이 이 병동에 인턴을 삽입해 보자. 이미 젊은 인턴은 병동에 있는데 뭘 삽입해 본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어야겠죠. 이 병동에 무언가 변화를 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로인 거죠. 병동에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병실에 달린 문패를 변화시켰습니다. 문패가 변화된 병동. 그것이 바로 미로고요. 그곳에 실험용 쥐를 넣듯이 그곳에 젊은 인턴을 넣어보기로 한 거예요. 이 글의 중략된 부분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앞에 실리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이 글의 서술자는 의사들에 관해서 그다지 좋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의사들은 매우 권위적이고요. 마치 실험 대상을 대하듯이 나를 대했어요. 아주 기계적이고 좀 비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갑게 대했어요. 그런데 젊은 인턴이에요. 인턴은 이제 막 의사가 된 새내기지요. 이 인턴이 혼자서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인턴에게는 뭔가 변화를 줄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의사들과 달리 아직 새내기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는 젊은 인턴의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미로를 변화시켜야겠죠. 문패를 바꿔 달기로 합니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간호원의 눈을 피해서 1병동과 2병동의 문패를 모두 바꿔 버립니다. 도대체 왜 바꾸나요?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병동은 차갑고 비인간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간이에요.
그 통제되는 공간에서 일하는 젊은 인턴과 병동 사람들은 이런 기계적인 일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겠죠. 나는 이런 기계적인 일상, 엄격한 통제를 어느 정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변화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이 바로 문패 교체예요. 이것으로 이런 경직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변화, 분위기 환기를 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거창한 작업을 하느라 온 밤을 새우면서, 가을밤에 덜덜 떨면서 문패를 모조리 바꿨어요. 그리고 마음은 유쾌하죠. 병동 사람들의 기계적인 삶에 변화를 줄수 있겠다. 이런 유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실 앞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만삭의 여인의 문패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죠. 병원의 의사, 간호원, 어떤 방황을 시작할 것인가? 이 방황은 서술자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방황이죠. 나는 나의 인턴이 새로운 방황의 길, 이건 아까 앞에 나왔던 쥐에게 열린 새로운 방황과 같겠죠?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투사여. 이 투사는 바로 젊은 인턴입니다. 다음 날 눈을 떴어요. 늦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 밖으로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섭섭하다라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그렇듯이 간호원들은 바쁘고요. 의사들도 바빠요. 이 글의 서술자는 매우 섭섭한 거죠.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도 그렇고 병동도 그렇고 여전합니다. 여전히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항처럼 투명한 건물 속에서 끓고 있었다. 억압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기를 쓰며 바꾸어 놓았던 병실 문패는 제각각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병동 사람들이 이 문패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거죠. 이것에 대해 서술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등 동물인 그들은 사육된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미로를 제거할 줄 알게. 이 미로란 이 글의 서술자가 문패를 바꿔 놓은 병동을 의미하겠죠? 그 병동의 문패를 다 제자리에 갖다 놓았고요. 사람들은 늘 똑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의 마지막 시도는 아주 좌절된 것이죠. 오전 9시에 의사들이 우르르 회진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의사가 오늘 퇴원이시죠? 라는 말과 함께 아주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턴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젯밤 잃으신 물건은 없는지요? 문패가 바뀐 걸 도둑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른 채 하고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인턴의 반응이 어때요? 아주 무미건조해요. 아, 다행이다. 어제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다. 자, 하하하 하고 나는 웃죠. 피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 발견 못했다. 오전 중으로 판명이 된다. 건강해라.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병원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자 했던 나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젊은 의사는 악수를 청하고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젊은 의사가 악수를 청한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죠. 젊은 의사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건넸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서술자의 젊은 인턴에 대한 심리는 어땠을까요? 나는 젊은 인턴이 기계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최후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의사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여길 수 있죠. 연민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견습 환자였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학력평가 변형 문제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변형 문제라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소설의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옆에 지문 최대한 많이 화면에 보이게 했거든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병원 의사들은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모델이 되기도 한다. 모델이라는 말 여기 옆부분에 나와 있죠. 이 부분 볼까요? 의사들은 미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전락한 것 같다. 이것은 웃음기가 없는 의사들을 비유한 표현일 뿐 의사들이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모델이 되는지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죠. 2번. 나는 병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 사람들이 왜 웃지 않는지는 이 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 웃지 않아라는 2번 선지는 틀렸죠. 3번. 젊은 인턴은 병실 문패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틀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끝에 어젯밤 잃으신 물건은 없는지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다. 이런 대화로 봐서 젊은 인턴은 병실 문패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4번. 나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문패를 바꾸는 일에 열중했다. 문패를 바꾸는 장면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가을밤이란 얘기가 나오고 추위 끝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문패를 바꾼 것은 한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 나는 자신이 문패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뒷부분에 보면 모른 척을 하죠.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모른 척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은 5번 문제 풀 거예요. 나가 A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A거든요. A는 바로 옆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1병동과 2병동의 문패를 바꾸어 버렸다. 그러니까 문패를 바꾼 이유, 가장 적절한 것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딱딱하고 엄격한 병원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2번, 구속적인 스스로의 삶에 질려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 3번, 웃음을 잃은 의사들이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4번, 과거 강의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병원에 적용하기 위해. 5번, 나를 냉정하게 대했던 의사들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몇번 하셨어요? 정답은 1번이죠. 나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이런 병원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의사들을 웃기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중략 부분에 보면 나의 이러한 시도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문패 바꾸기였어요. 이걸 통해서 나는 젊은 인턴이 기계적인 일상에서 변화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딱딱하고 엄격한 병원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다라고 볼수 있겠죠. 2번, 구속적인 스스로의 삶. 나가 구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수 없고요. 그리고 3번, 내가 문패를 바꾼다고 해서 웃음을 잃은 의사들이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4번, 과거 강의 시간에 배웠던 이론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고요. 이것을 병원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5번, 자기를 냉정하게 대했던 의사들에 대한 분풀이인지는 이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알수 없고요. 실제로도 그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견습 환자 분석과 변형 문제 약간 풀어봤어요. 견습 환자는 병원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고요.
권위적이고 기계적인 모습,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들의 공동체, 이것에 대한 비판의식, 안타까움, 연민, 이런 것들을 표현한 현대 소설입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